왠지 저거 마녀에 있는 걸다 부시면 뭔가 도전 과제가 될것 같거든요. 마지막 챕터네요. 들들들들. 패드가 막 들들들 떨려. 야, 불 질러. 불 질러. 불. 파이어. 기모노가 많네요. 이쪽은. 짱이언님 안녕하세요. 기모노, 기모노. 저 키를 찾아와야 되네요. 아, 네. 지금 패드로 하고 있어요. 노래 잘 부른다, 언니. 아, 왜, 왜? 야, 언니! 언니 생긴 게 그거 같네요? 그 그림자 복도 언니 같이 생겼는데? 아, 쭈발끔? 진짜 마녀네. 깨진 거울을 보고 있네. 아, 노래 진짜 잘 부른다. 저 음색이 너무 좋은데나? 가면 죽잖아요. 이게 아닌가 봐, 길이. 이쪽에 길이 아닌가? 마네킹 뒤로 안 가져요. 바로 아는데? 이쪽이 아닌가? 가야 해요. 아니, 뭔가 주위를 휙! 내 반주 지려버렸죠. 뭔가 챙겨올 게 없을까? 길이 없어. 던질 만한 것도 안 보이거든요, 지금. 던질 만한 걸 갖고 와야 되나? 쉿쉿. 내가 해볼게. 문을 이렇게 해도 안 오네? 인형은 있는데. 저기를 밟는 순간 알아, 제가. 아니, 발소리가 들리면 안 되나? 잠깐만. 다시. 아, 쭈발꿈. 다시.
남 작가님 안녕하세요. 가윤하트 슈가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5개 감사합니다.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텐데. 그 들어온 걸로 막 발 이렇게 막 어? 호호! 야! 이 개좋은 침대에 있어! 호호! 어? 뭐야! 도전과제 달성했어! 아 오졌고 저 항아리가 먼 거 같은데? 왜 안 오지? 깨는 게 아닌가 봐. 이젠 시야인가? 설마? 소리와 어디 갔지? 여자? 이거 깨야지. 그걸 다 깼어야 되는데 아까 마네킹 중에 없던 마네킹이 있다던가 이런 거 아니겠지? 만약 없어졌어. 머리 위에서도 덮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. 샤나님 안녕하세요. 일단 끝.
어, 추워. 어! 뭐야? 아, 이건 좀 놀랐다. 그냥 뛰어가는 거구나. 네, 까메오님 들어가세요. 그 트릭을 알아내야 되는데. 아, 쉣. 이번엔 좀 빨랐는데? 뭐지? 나 무슨 트릭인지도 몰랐는데? 거울. 시야를 좀 보고 싶은데. 아, 그냥 달리기예요? 어, 또 나올 것 같아. 안 나올 리가 없지. 깨버려. 안 깨지네. 아니네. 아, 메이플스토리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. 스폰은 저희 아쉬. 저의 스폰은 강태예요. 체급이나.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. 어디든지 약간 그거 스폰화 훈수는 안 돼요. 재미 없어졌잖아. 어차피 알아도 못하는 거였지만. 어디서든 하시면 안 됩니다. 빨리 일어나. 추워, 추워. 다음 불. 아니, 불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. 해야 돼. 아, 네 번째. 네, 지민리총 힘내세요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와하. 제발. 아, 좀 빨리 좀 끝내자. 아하, 끝났다. 아, 요상하게 게임을 잘해요? 뭐지?
테라리아 때부터 보고 계시던 분이구나. Can you feel my heartbeat? 야 세벼 뛰어. 저기 있는 저거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. 쟤 목이 왜 저래? 아 잠깐 나 배고파. 나 잠깐 설사병 아니 배고픈지 설사인지 모르겠어. 여기서도 왠지 죽을 것 같은 잘못하면. 이거 뭐 주워. 어 설마 잡아먹는 건가? 아이가차 뭘 잡아먹겠어. 내가 마녀다 이제. 내가 마녀야. 헐. 어머 애 크고 있는 거야 지금? 귀여운 강지장님 일 감사합니다 야스. 강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 나는 작은 나이트메어야. 어머 얘 컸어. 나를 봐라. 나를 작다고 놀리던 이 닌겐들아. 나의 나이스 바디를 보여줄 때야. 이거 엔딩이 혹시 한 개인가요? 작은 나이트 웨어를 건들면 사대는 거야. 내가 이걸 하는 거구나. 와, 불 꺼지는 거 봐. 어딜 감히, 어딜 감히 날 먹으려 한 자들 내가 먹어주마. 냠냠, 넌 그 소세지를 19금처럼 먹던. 죽어. 아, 이게 엔딩이 하나인가요? 어딜 감히 나의 권력을 탐내느냐. 나는 게으른 프레. 귀여운 강직장님 일 감사합니다 야스. 엔딩 때는 별풍 잠깐 삼가해주세요. 미틀라이트메어 내가 바로 대격변이다. 영상 볼 때는 삼가해주세요. 왜냐면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행 중엔 상관이 없어요. 고마워요. 야 너 어드베임을 갖고 좀 어딜 가는 거니? 프리다. 난 커서 나이스 바디가 될 테야. 숙녀의 방들 도전 과제를 달성하. 나 안 누른데 지 알아서 가네. 이거 엔딩 한 개인가요? 이거 대답을 못 들어가가지고. 새로운 선장 탄생. 야, 넌 부선장이니? 나와. 엔딩 하나예요. 너가 내 친구를 죽였지? 가만두지 않겠어. 원래 다섯 마리인데 한 마리 없죠? 잡아먹어서. 자, 리틀 나이트메어 켜낭 끝났네요.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무섭진 않았어요. 게으른 우기님 별풍선 4개 주면 감사합니다. 죽을 줄 알았지. 무슨 짓이냐. 아이야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주머니. 그렇게 저 아이는 리틀 나이트메어의 위치킹이 섭시딩 유준 마. 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. 어 본인도 이제 마녀를 잡고, 그러니까 배고팠잖아요. 처음에는 빵 같은 걸 먹고
햄을 먹었고 햄을 주는 고까리를 잡아먹었잖아요? 햄을 먹으면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더 순수하다가 망가지는 아이를 보는 느낌?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.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결국 저 캐릭이 여자라면 정말 아 그게 핵심이에요? 그 탐욕스러운 아이들이랑 다 그 돼지 같은 아이들이랑 다를 게 없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재밌게 플레이했고 뭔가 한켠으로 마음이 씁쓸한 느낌? 그거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. 그리고 그건 뭐였을까? 마녀 그거 항아리 깨는 거 뭐였을까?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하네요. 뭔가 성장하는 소녀? 어린이들? 좋게 성장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, 그죠? 자, 전 재밌겠습니다. 리틀 나이트 메어였습니다. 약간 숨쉬기? 아, 리틀 나이트 메어. 아니, 게임을 하면은 괜찮은데 보는 게 무섭더라고. 나왔네. 역시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뒤로 가기. 헐, 저 백고동 소리 동백아가씨 시작할 때 그 백고동 소리인데?